밑반찬을 끝판왕 깻잎 양념김치를 담아 볼게요. 재료는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 삭힌 깻잎 6묶음을 담을 건데요. 3시간 정도 물에 담가 아린 맛을 빼주었어요. 깻잎을 가지런히 씻어 줄게요. 꼭꼭 자라가면서 이 삶아 또 삭힌 물이 나오거든. 깻잎을 그냥 올려보니까 아리안 맛이 안 빠지대. 그래서 살짝 삶아야 돼. 콩잎은 하룻밤 차이고 물아가 하면 되는데 깻잎은 안 돼. 아리안 맛이 안 빠져. 아만 올리도. 그래서 살짝 삶아야 돼. 콩잎은 또 삶으면 결이 질기고 깻잎은 삶으니까 부드러워지대. 너무 지저분해서 미리 좀 씻어놨다. 한 서너 번 씻었어. 밑반찬으로는 굉장히 좋겠다, 요리해 놓으면은. 밑반찬은 깔끔하고 좋더라고. 밥맛을 도둑했네. 밥도둑이다, 이거. 잘해놔, 나는. 이제 봄이 오겠네. 더 놔두면 뭉그러지고 이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씻습니다. 삶으려고. 낱낱이 안 펴지게 몽탕몽탕 이렇게 이어야 돼. 물을 붓고 바로 넣는다, 그죠? 이제 우러나라고. 끓기 전에 이렇게 몽탕몽탕 이어가지고. 너무 두꺼우면 또 속이 안 우러나니까. 한 개비가 반 정도 하면 되겠네. 이렇게. 살려야 되겠다. 풀어지면 안 되게. 흐트러지지 않게 넣는다, 그죠? 오래 안 삶는다. 끓으면은 바로 건져냅니다. 아, 됐다. 몸에 삶으면 안 되고 퍽퍽 끓으면 돼. 이 물이 발 많이 우러나들 까맣게. 물이 까맣게 우러났네. 찬물에 담가. 불 끄고. 뜨거우니까 찌개가지고. 안 흐트러지게 조심해서 내야 돼. 몽탕몽탕. 물러가 물러 부어야 안 흐트러지게 요래 우러나고 좀 담가놔야 돼. 남은 아린 맛을 빼기 위해 30분 정도 담가둘게요. 물을 잘라내고 다시 한번 헹구어 주죠. 이 물을 꼭 잘라내고 다시 헹구고 가지. 삶는 과정에서 흐트러져 있으니까 발아가면서 물내 꼭 잘라보고 한번 다시 씻어요. 잘 삶은 것 같아요. 삶기기도 적당하게 잘 삶기고 찬물을 사이사이 이어가지고 차갑게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. 손이 좀 많이 간다. 조금 귀찮아도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만들어 먹어야죠. 물기 더 짧으면 맛이 없어. 내 따라. 양념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사과는 새콤달콤한 맛을 보여주죠. 숙성된 양념 5스푼, 3스푼, 4스푼, 5스푼 넣고. 숙성된 양념은 덜 맵고 깊은 맛을 더해 주죠. 고춧가루도 5스푼 넣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생강 1스푼, 얼리랑가. 마늘 2스푼, 달인 멸치 액젓 큰 컵으로 한 컵. 멸치 다시마 한 컵, 멸치 액, 1스푼 정도 넣고, 쌀 조청, 한 숟가락, 두 숟가락, 3스푼, 쪽파, 좀 잘려. 양념이 짜면 쪽파를 좀 많이 넣고, 싱거우면 좀 적게 넣고. 숨죽으로 열어놓고 홍고추 넣읍시다. 씨도 괜찮아 들어가도. 바로 딱 잘랐어. 요리 어프하면 잘안 썰리지. 요리가 썰리지. 고추 속 부분이 위쪽으로 보도록 해서 썰이면 잘 썰어지죠. 간을 보고 싱거우면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고 짜면은 다시마를 조금 더 넣고 통깨를 부어봅시다. 깻잎 6스푼으로 제가 이어야 돼. 네, 4스푼 정도 되겠네.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좀 짭짤하게 해야 돼. 짭짤하지? 짭짤하면서 상큼하네. 무쳐봅시다. 이 깻잎이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, 언니.
정성이 들어가야 맛이 나지. 한 개 한 개면 무쳐가니 조금 더디서 막 두 개씩 하자. 한 장 내지 두 장 기준으로 해서 무쳐주면 되겠네요. 맛 한번 봐라 이거. 짭조름해야 되거든. 이거는 싱거우면 맛이 안 나. 이 밑반찬이기 때문에. 그래 변질도 안 되고 이건 오래 두고 먹는 거야. 너무 맛있다. 짭조름하면서 담백하네. 밑반찬은 딱이야. 도시락 반찬 해도 되고. 진짜 별미다. 볶아내 양념 나갖고 나중에 오믈렛 해보면 양념 그거로 다 간다. 대충 맞아 들어가네 언니 양념이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